어려운 일이죠. 평등하게 보는. 사실은 모두가 평등한데 우리가 평등하게 볼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이변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변은 치우친다 하는 뜻입니다. 갓변자잖아요. 치우친다. 예를 들어서 큰 강을 그 뗏목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뗏목이 오른쪽 강가에나 왼쪽 강가에 가서 닿으면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가서 붙어도 못 내려가고 왼쪽에 가서 붙어도 못 내려가. 그 오른쪽이나 왼쪽은 전부 변이야. 그 변을 떠나야 돼. 중도를 이야기할 때, 중도 위치를 이야기할 때 꼭 그 이변이라고 합니다. 변을 떠난다. 치우친 생각을 떠난다. 치우친 생각. 그 치우친 생각을 떠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가장 현명하고 유익한 삶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불교의 그 이치 또는 불교적인 그 바람직한 삶의 길을 표현하라면은 이변 또는 중도 뭐 같은 뜻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은 변을 떠났다는 소리고 변을 떠났다는 말은 중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 중심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야 저기 끝까지 가지요. 중간에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면 그건 못 가죠. 그런 뜻입니다. 이변 아주 중요한 낱말이에요. 그건 뭐 당연히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최고죠. 그 전에 내가 상원사에 살 때 그 스님들에게 그 당시 제일 맛난 음식이 뭔가 하면 찹쌀볶음이야. 왜 그런가 하니 기름 냄새를 맡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찹쌀은 딴 데 다른 걸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그 기름에다 그 볶는다든지 뭐 이렇게 전을 부친다든지 하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 5, 60년 전에 그 기름 귀할 때 그런데 그 맛있는 냄새가 나는 찹쌀볶음을 구워놓고 얼른 입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부처님이 저기 탁자에서 내려다보고 계셔. 그래 부처님인데 일단 올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전 보고 야 여기 한 접시 다 마련됐으니까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고 내려와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아니냐.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전이 가서 절을 하는데 삼배 큰 절을 하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려. 얼마나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절을 하는지 그만 뭐 촛불이 다 꺼지고 그냥 뭐, 그런 불경스러운 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경스러운 절이. 그러려면 안 해야지 절을.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라도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내려다 먹는 게 그게 도리라. 그게 도리. 그게 중도예요. 그 올린다고 부처님이 목 나무로 만든 부처님 자시나? 아니잖아요. 그거 뻔히 알아. 알지만은 그거 다 부처님으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올리는 이 불경스러운 행동도 그래도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내려서 먹는 거 이 자세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이 변을 떠나는 거예요. 저까지 그 나무로 만든 부처님인데 뭐 올릴 거 있나? 이거는 변이야. 치우친 거라고. 중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이 이게 제일 사는데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육바라밀을 닦는데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닦아야 옳다. 만약에 중도적인 입장으로 닦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이제 바라밀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배려를 한다, 보시를 한다, 뭘 베푼다 하는 것도 꼭 그 중도적인 이치에 맞게 해야지. 내가 뭘 줬다, 내 줬다잉, 줬다잉.
네 받았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먹 한번 얻어맞지 않는 게 다행이지. 예. 그 어지간한 성질 같으면 그렇게 몇 번만 그래 강조하면요 주먹 금방 날아옵니다. 금방 날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이 중도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변, 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치우친 걸 떠나야 돼. 줬어도 주미 없이 주라 그랬어요. 줘도 주미 없이 주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면 뭐, 아, 그때 뭘 했더냐. 아, 그래. 아니, 그 뭐 지나간 일, 그, 이쯤 돼야 되는 거라. 솔직하게. 그렇게 돼야 주는 사람도 복이 있고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 안 갖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이변을 거기다 내가 동그라미를 하고 이제 중도라고 써놓고 이제 여기 내가 설명을 한 시간쯤 할 거라고 딱 작정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홍명 요다 그랬어요. 요 알요자 깨달을 오자 이것도 깨달을 요 깨달을 오 이렇게 합니다. 요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죠. 중도적인 이치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홍명 섭취다. 이건 이제 어떤 바른 이치를 자기화하는 거. 바른 이치를 자기가 소화해내는 거. 그게 섭취. 예. 다른 것을 섭취하는 것은 섭취란 뜻을 잘못 그 이해하면 안 좋은 입장으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홍명 최성한 가장 수성한 안목. 가장 수성한 가장 훌륭한 안목. 가장 훌륭한 안목도 결국은 이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중도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환경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 딴 데서 만나가지고도 나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고 듣는 입장이라고 딴 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랬다가는 이제 그 사람 다시는 안 오는 거야. 거기는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 사람이 왕이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주반 원흉 구덕문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과 벗이 서로 원흉해야 된다. 환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손님이 될 때가 있어. 서로 그래. 이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이고 나는 손님이고 저 집에 가면 이 사람 주인 됐던 사람이 그 집에서 손님이고 손님 됐던 사람은 주인이야. 그걸 그 망각하고 그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그 수선 안목이 못 됩니다. 홍명 관방이라 그랬어요. 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방은 이제 사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뭐 아주 그 설명이 아주 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의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자여 미룬 세계 서울 사성계가 사성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 명이 있다. 이러한 400억 10천 명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실형 조복케 하시니라. 중생들의 마음 따라서 모두 조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러 낱말을 소개받지만은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 요건 나하고 딱 맞는 말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취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방에 최승세계의 사성제 고성제의 십종명이라 그렇습니다. 참 뭐 열 가지씩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바 고성제는 저 최승세계 가장 수선한 세계에서는 혹은 이름이 공포다. 그렇죠. 공포가 두렵죠. 공포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홍명 분단이다. 참 우리 분단 국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도 고통이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어, 만약에 몸뚱이가 분단이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고통이야. 어. 이건 뭐 절명하거나 뭐 그렇죠. 손가락 하나만 잘려 나가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아, 그 분단 참 이거 우리나라 사람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다 고통의 원인이죠. 홍명 가 여모 그랬어요. 아주 여모할 만한 거,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거, 그것이 이제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염모할 만한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그런 것들이 내가 그 환경은 뭐라고 봉행불교 상습심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데는요 마음 관리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운 놈 있다고 자꾸 미워하면 그 거기에 이제 끄달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끄달려서 미워하지 말고 펼쳤던 마음을 걷어들여버려. 나는 주먹을 잘 쥡니다. 이렇게. 이렇게 폈다가 쥐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을 걷어들여버리자. 내가 마음 걷어들여버리면 그만 없는 거야. 그 대상은 없는 거야. 상습심, 마음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일 같지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는 섭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그 사건에 가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빠져드는 거라. 내가 내 마음을 걷어들여버려. 우리 불교 공부해가지고요. 그 한 낱말 섭심이라고 하는 말 그거 하나만 잘 간직하고 잘 활용을 해도 상당한 소득이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전부 그거 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빠져들면은 막 그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염모하는 것도 내 마음을 거기다 주었기 때문에 주던 마음을 걷어들여버려. 섭심해버려. 그 다음에 홍명 수승사라. 모름지기 승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승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고성제인데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승사는. 홍명 수승사라고 했는데 뭘 받들어 섬겨서 이렇게 고가 되는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사해서는 안 될 것을 승사하면은 그건 반드시 고가 따르게 마련이라. 승사해야 할 것을 승사하는 것. 또 반드시 할 건 없어요. 수승사할 건 없어. 뭐 그런 뜻으로 아마 썼지 싶어요. 홍명 변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할 변자 다를 자. 그 마음 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죠.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미 딴 데 가 있으니까 상대는 그런 줄 알고 계속 있는데 벌써 변해버렸어. 벌써 변해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 그 뭐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아주 의도적으로 배신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아셔야 돼요. 배신했다 배신했다. 그 사람은 절대 의도적으로 배신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변해진 게 아니야. 자기도 불가항력이라. 자기도 불가항력이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싶지만은 붙들어 놓아지지가 않아요. 자꾸 때가 돼서 변해가는 것을. 때가 돼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변이 그게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변이. 또 홍명 초인원이라 원한을 불러온다. 초인 이끌어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고통이죠.
홍명 능 기탈이라. 능이 속이고 빼앗는다. 그것도 다 고통입니다. 능 기탈. 속이고 빼앗는 거. 그 다음에 홍명 이 공사다. 난 공사다. 함께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함께 하기 어려운 일. 난 공사. 함께 하기 어려운 일.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 것은 당연히 문제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홍명 마음 분별이다. 그랬어요. 망형되게 분별한다. 이러고 저러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바르게 뭘 알면은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분별하는 거, 오해하는 거, 오해하는 거. 그것은 바로, 곧바로 그냥 고통입니다. 오해하는 거, 망분별. 홍명 유세력이다 그랬어요. 세력이 있는 것이 또한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뭐 세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육체에 대한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권력에 대한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요즘 뭐 갑질이니 무슨 뭐 그런 말도 있죠. 어떤 경우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세력이 한순간이지만은 그 사람이 세력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고통이죠. 그 다음에 집성제의 십종명이라, 고통의 원인은 집이다 그랬어요. 모든 불자들의 소원 집 고집 성계자는 고의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최성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폐괴, 폐괴 뭐든지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뜨려지고 하는 것이 폐괴입니다. 뭐 감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뜨려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명예가 그런 것도 그렇고, 사업이 폐기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깨지는 것도 그렇고, 그 고통의 원이죠. 물건 깨지면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깨져봐요. 당장에 바로, 고통 옵니다. 그날 뭐 공부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칙은 그랬어요. 어리석은 근본 그랬어요. 어리석으면 뭐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불교 경전에서 제일 많이 경계하는 거죠. 어리석음. 돈도함에 홍도 비구도 사실은 그 신장이 시험해 보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만치 공부됐으면 이쯤은 시험을 견뎌낼 거다 하고 그렇게 하면 신장이 그렇게 하면 공부를 시험해 본다고 했는데 그만 어리석어서 그만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하잖아. 그 이제 뒷 이야기는 그래요. 그 신장이 일부러 그렇게 그 사람의 수행을 시험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험에 말려들었지만은 그 뒤로 그분이 남긴 그 교훈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돌아간 것입니다. 경계를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홍명 대원이다 그랬어요. 큰 원통함, 크게 억울하고 또 원한을 품고 큰 원한을 품는 거 그게 이제 또 고통의 원인이죠. 그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한 품을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 삭혀버리고 털어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내버리는 그런 그 마음씀이 있다면 참 그건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정말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상대가 정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원결 관계, 원한 관계가 이 세상에는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원한 관계는 마음으로부터 풀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은 일종의 암이에요. 내 정신적인 암이 돼.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는 야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되게 피곤할 때 야구 게임을 보면서 피로를 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 야구의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최고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외국 선수를 산다고 돈도 엄청 많이 투자를 했고 한 2, 3년 사이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아직 성적을 잘 내볼 거라고 했는데 계속 바닥을 치는 거야. 계속 바닥을. 어제는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었어.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다가 그만 혈압이 올라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어제 보는데 이상하게 그 설명은 없고 그 저기 저 심판관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5분, 6분 정도 그게 그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혈압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누가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계속 질 수도 있고 또 계속 이길 수도 있고 한데 그만 원통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만 그렇게 당장에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홍명이인이라 그랬습니다. 홍명이인. 날카로운 칼날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날. 그렇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칼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죠. 우리 마음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찌르려고 들고 걸핏하면 찌르려고 드는 거야.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찌르려고 들었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부 대원이니 무슨 이인이니 하는 이게 참 마음 씀씀입니다. 마음 씀씀이. 또 홍명 멸미라 그랬어요. 맛을 없앴다. 맛이 없다. 멸미. 맛을 소멸하다. 그런 뜻인데. 맛없다면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사는데 그 속에 미가 있잖아요. 맛의 감각이 없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큰 고통이죠.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있는 동안에 나는 감각이 반만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다고 아주 아파도 기분 나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같이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예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야 스님 나는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분 나쁘게 아파도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로 찢어도 감각이 없고 찬물에 얼음으로 갖다 대도 감각이 없고 누가 때려도 감각이 없고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파봤으면 좋겠대.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파 보시면
그 아픈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알고 보니까. 아픈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나는 또 아픈 게 싫어가지고 죽을 지게다, 아픈 게 죽을 지게다 하고, 네, 그렇게, 그랬잖아요. 나는 그 사람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아, 아파봤으면 좋겠다. 난 제발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불러지지도 안 아프니, 내 살이, 내 인데 붙어 있는 다리인데, 불러지지도 안 아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고통은 오직하겠습니까? 몸은 안 아픈데, 마음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멸미, 맛이, 맛을 모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가 들고 하면 음식 맛이 떨어지는데, 조심해야 돼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명 구대라 그랬어요. 원수 구자입니다. 이게 원수하고 대하고 있다. 그 원정 회고라. 원수하고 만나서 같이 있는 거. 그래 그 전에 어떤 모임에서 내가 나갔더니 어떤 그때 뭐 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그 동국대학교에서 범어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그 모임이라. 그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됐어. 그때 내가 범어 공부 한참 하고 있을 때 소문이 나서 그랬는가 나를 청해서 그랬더니 어떤 교수 범어 공부한다는 유명한 교수를 다 불렀는데 어떤 이름 있는 교수가 안 나왔어. 그래 그 사무원인데 이제 물어서 그 교수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내인데만 살짝 이야기를 해줘. 그 교수 나오면 안 나온다 하더래. 그 교수. 그 교수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고 가르쳐는 내는 데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구대야.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평소에 몇 번 싸운 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디 놀러 가도 그렇죠. 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디 모임에 나가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그, 우리가 어디, 점잖은 체면에 이제 어디 가면 거기 누구누구 나오냐? 그부터 물어봐요. 그래, 누구누구 나온다면, 나 그날 바빴으면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구대 이게 전부 뭐, 고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만났다 하면 고통이니까. 뭐,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가, 그거. 안 가지. 예. 구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들이죠, 뭐. 비기물이라 자기 물건이 아니다. 자기 물건이 돼야 되는데 자기 물건이 안 되면 이건 또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부득고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원정회고라면 요건 구부득고 구하는데 안 구해지는 거.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거. 비기물 자기 물건이 아닌 거. 홍명 악도인이다. 나쁜 대로 인도하는 거. 나쁜 대로 인도하는 거. 우리는 인도라고 하지만 그 중국 한문에는 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도인. 견문도 문견 그렇게 말하고 호상 상호 그것도 앞뒤로 이제 바꿔서도 그렇게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도인이다. 악도인이다. 나쁜 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게 잘 살펴서 해야 돼. 뭐든지. 홍명 증흑한다. 어두움이 자꾸 증가된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자꾸 추가되는 거, 증가되는 거. 그것이고. 또 홍명 괴설리라. 설리가 무너진다. 선하고 이로운 거. 좋은 이로움이 다 사라지면 그것 또한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죠. 집성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멸성제의 십종명이라 그랬는데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고멸성제자는 저 최승세계에서는 혹은 이름이 대의 그랬어요. 멸성제니까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대의 큰 이치 홍명 요익 이익한 거 넉넉하게 이익한 거 그건 전부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죠. 그 다음에 홍명 의중이 이치 가운데 이치. 요거는 아주 뛰어난 이치. 제일
좋은 이치. 그 다음에 홍명, 무량. 뭐든지 한량 없는 거. 이것도 또한,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죠. 무량. 뭐든지, 조금, 전략한다고 조금, 해가지고 후회하는 일 많죠. 뭘 두 건 사가야 되는데, 한 것만 해도 또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한 건이면 안 될까 해가지고 또 갔다가 다시 모자라서 두 번 온다 말이야. 그것도 고통 아닙니까? 그 넉넉해야 돼요. 뭐든지 마음이라도 넉넉해야 돼요. 홍명 소응견 응당이 봐야 할 바 그렇습니다. 응당이 이건 뭐 친견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소응견 이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 꼭 봐야 할 것, 꼭 친견해야 할 것, 꼭 읽어야 할 것, 꼭 공부해야 할 것 이게 소응견에 다 포함됩니다. 불자로서 화엄견 꼭 공부해야 할 것 그 말이에요. 소응견 응당 응자가 응당이에요. 꼭 반드시. 또 홍명 이분별이다. 이건 이제 멸성계니까 분별을 떠나면은 그렇죠. 분별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분별을 떠나면 이제 고통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최상 조복이다. 가장 훌륭한 조복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조복. 최상 가는 조복. 뭐 하여튼 자기 자신을 조복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조복해야 되고 마음을 조복해서 마음이 여기저기 관계하고 있던 것을 걷어들여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싹 내 마음을 걷어들이면 그게 최상조복이야. 홍명 평상 상평등이라 항상 평등하고 홍명 가동주 함께 머물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홍명 무위 함이 없는 것 하되 함이 없는 것 보시하되 보시함이 없이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되 지킴이 없이 지키고 발심을 하되 발심하지 함이 없이 발심하고 이게 전부 중도고 중도는 무위고 함이 없이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도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멸 도성계자는 저 최성 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능소연이다. 능이 번뇌를 태워버리는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멸을 성취하는 방법 도가 되는 거죠. 홍명 최상품이다. 불법을 공부해도 최상품 불법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홍명 결정이다. 저 앞에도 한번 나왔죠. 분명한 거 확실하게. 그 다음에 홍명 무능파 능이 깨뜨릴 수 없음. 그 다음에 또 홍명 심방편 깊은 방편 방법 좋은 아주 깊고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이 모두가 멸은 우리가 이제 고통의 소멸인데 고통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게 심방편. 그 다음에 출리 벗어나는 것 뛰어나는 것 그렇죠. 번뇌에서부터 뛰어나고 집착에서부터 뛰어나고 애착에서부터 뛰어나고 그러면 애착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저 고통 오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면은 좀 섭섭하긴 해도요. 잠깐 섭섭하지. 고통이 없어서 시원합니다. 출리. 참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출리. 홍명 불하열. 하열하지 않는 거.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정신적 수준이 좀 높아야 돼. 하열하지 않는 거. 홍명 통달이라. 뭐든지 다 통달. 막힘이 없이 통달하는 거. 혹은 이름이 해탈성이다. 우리 본래 우리 본심은 해탈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본래 해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하는 거죠. 그리고 해탈성이야. 우리 본성이 본래 해탈되어 있는 거. 우리 진여자성은 본래 해탈이에요. 생사해탈이라. 어디에도 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이 본래의 어떤 고향을 찾아가는 일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탈성입니다. 그 다음에 능도탈이라. 능이 벗어나는 거. 그런 뭐 모두가 해탈성이나 같은 뜻입니다. 모든 불자야 최성세계 가운데 사제를 서라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 있는데 수중행심하여 중행들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조복해 하시니 모두 이 낱말들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 우리들 마음, 우리들이 고통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좀 조복하라 이 뜻이죠. 다 조복해 한다. 뭐 오늘 여러 낱말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 가지 낱말을 봤는데 아마 뭐 건질 낱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뭐 반은 털어낸다 하더라도 반은 털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만 건져도 엄청나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